안녕하세요, 김병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그 삽교에 나왔습니다. 삽교에 나왔는데요, 지금 귀마개도 했고요. 날씨를 보니까 뭐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였기 때문에 물낚시를 하러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천수만에서 하다 보니까 그 했던 그 목줄들이 그 망둥어를 이제 잡는 과정에서 망둥어가 이제 삼켜버리니까 이제 다 목줄 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쪼까치까치를 해서 지금 몇 대를 지금 목줄을 바꾸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 이게 파도가 많이 쳐갖고 이게 지금 긴목줄 채비가 지금 가능할라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낮에는 짧은 데만 지금 하고 있고요. 한 대만 하고 있는데 요 앞 제일 우측에 이제 지금 오후 한 3시 반 4시 가까이 돼 가는데 이제 조금 바람이 잦아들면서 파도도 약간 좀 덜해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바늘 채비로 오늘 좀 힘들더라도 두 바늘 채비로 계속 제 스타일대로 계속 한번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야, 뭐, 야, 미끼 끼우는 사이에. 아, 진짜 뻔해. 아휴. 미치겠다. 미끼 끼우는 사이에 입질 났습니다. 야. 야, 니 좀. 아, 미치겠다. 미끼 끼우는 사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냐. 너 고맙게 끼를 다 올렸다가 잡아뜨리는 거 제가 카메라 켜고 하느라고 한 마리 나왔네. 자, 뭐 먹었네. 지렁이 먹었네요.
자, 한 8치 되겠습니다. 8치, 그죠? 아, 참, 제가. 한 8치 되겠습니다. 8치. 아,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자, 제가 처음으로 잡은 삽교붕어입니다. 삽교붕어. 어우, 자식 힘쓰네. 자, 삽교붕어입니다. 삽교붕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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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지를 하면 이제 세워. 옳지, 옳지, 옳지. 또 세워, 세워. 자, 지금 7시도 안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래에는 지렁이, 위에는 그 새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그 새우가 안 먹어서 새우 살을 좀 빨아내려고 준비하는 사이에 찌를 다 올렸다가 자, 얘는 좀 그 살림방에 넣어놓고요, 내일 아침에 한꺼번에 방생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시작이 좋은데요. 아이고. 입질이 약하네. 입질이 약해. 9치밖에 안 되네. 9치밖에. 9치밖에 안 됩니다. 야, 보시면은 새우 먹었네요. 아까 그 새우하고 아래에는 지렁이를 넣었는데 정확히 새우 먹었죠. 그 새우 살. 얼마나 숨막히게 찔 놈인지 월쩍 되겠다. 잘하면은 얼마나 숨막히게 찔 놀리는지. 오, 좋죠. 월쩍 되겠다. 자, 정확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아까 그 제가 힘들게 그 준비했던 그 새우살 먹었습니다. 자, 지렁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와, 붕어 이쁘네.
자, 계속해서 지금 밤 9시거든요. 지금 다른 분들은 입질 전혀 없는데 저만 지금 정말 저만 지금 두수를 하고 아까 그 8치하고 지금은 월쩍 조금 탁탁거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넣어놓고 아침에 다시 한번 사진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오늘 완전히 여기 그 삽교 부분이 완전히 유로터입니다. 유로터 양화장. 와, 집을 보십시오. 거의 11시죠? 아까 그 8시 한 50분 거의 한 9시 가까이 돼가면서 그 닭거리 월척에 가까운 그 붕어 한 마리 나오고 난 다음에 4시네요, 4시.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캐스팅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야, 어떻게 12월 그 셋째 주 날씨 같지 않게 날씨가 굉장히 포근합니다. 카메라 켜는 사이 월척 되겠다. 자, 하나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아씨, 뭐야 이거. 아, 카메라 꺼졌네. 아씨, 꺼졌네. 아, 짜증나네 이거. 에이, 카메라 꺼졌어요. 부족한 말에 담긴 담았네. 자, 월척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와, 방이 좋네. 자, 얘는 새우 먹었어, 새우. 어제 그, 야, 새우에 잘 나오네. 자, 보시면은
카메라 꺼져갔고요. 자, 새벽에 쳤습니다. 한 30, 한 3, 4 되겠다. 볶게 됐어. 아, 자식이. 야, 사이즈 좋다. 오. 알람까지 울리고 있어. 씨. 알람까지 울리고. 카메라 꺼지고 알람 울리고. 아이고. 한 마리 나왔습니다. 뭐 크지도 않은 게. 아, 이거 진짜. 크지도 않은 게 한 8째 되겠는데요. 아, 이거 이 자식이. 아, 이거 힘들다, 힘들어. 자. 아. 아까 태어나더니 따뜻하네. 자, 이제 철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그 새벽 4시, 제가 4시부터 했는데, 새벽 4시 30분에 한 마리 잡고 딱 1시간 뒤에 5시 30분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어쨌거나 총 4마리를 잡았는데 일단은 제일 큰 사이즈를 방생 좀 하고요. 방생 좀 하고 사이즈는 일단 좀 재보고 사이즈를 좀 재보고 잡아보자. 어우, 야, 한 마리 씨알 좋네. 한 마리는. 오, 씨알 좋아. 한 마리.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자, 알았다. 어우, 이거 씨알 좋네. 오, 얘가 사이즈가 얼마인지 봐야 돼. 자, 이거 사이즈 보겠습니다. 아, 35. 아니다, 조금 더 해. 36이네. 아, 사이즈 좋습니다. 자,
빵생 하겠습니다. 알았어. 두 마리째. 자, 두 마리. 얘는 한 9치 되겠네요. 9치. 하나, 둘, 또 한 마리. 셋. 얘는 한 8치 되겠네요. 8치. 얘는 한 8치. 자, 둘, 하나, 셋. 자, 마지막. 자, 얘는 한 9치. 9치 되겠죠. 자, 얘는 마지막. 가라. 그래서 삽교 제가 처음 출처해 갖고요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야, 그래도 처음 처녀,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녀지죠. 처음 낚시 온 거 치고는 효과가, 또 이 시기에 또 붕어 보기가 쉽지가 않은 이 시기에 네 마리씩이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허리끝까지 한 마리 했으니까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삽교는 제가 또 제 데이터에다가 기억을 해놨다가 제가 이제 또 추워지거나 해빙기 때 한 번 더 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계획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어.